시계 산업이 사양길에 접어들면서 길에 나와서 이렇게 시계 수리를 하고 있는 48년째 하고 있다고요? 사람입니다. 네. 그럼 길거리에서 하신 지는 언제부터예요? 한 14년 된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요? 아니죠. 장소를 7군데를 정해놓고 일주일씩 돌아요. 이걸 찾는 손이 수요가 좀 있을까요? 기술자들이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이 다 은퇴를 하는 바람에 시계 고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순회를 하니까 직장인들이 참 좋아하죠. 한 곳에서 이렇게 상가를 임대해가지고 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지역 사람들만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어서 이게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67세. 건강 허락되면 90세까지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힘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눈하고 또손 떨림 그것만 없으면 나이 들어서도 계속 할수 있을 거예요. 아, 시력이 좀 좋아야 돼요? 당연하죠. 시력이 나빠지면은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오른쪽에 눈에 이거 띄었잖아요. 이거는 뭐 돋보기입니까? 예, 확대경이에요. 확대경이요? 기기가 못하나 봐요. 못해요. 요거는 기계가 할수 있는 수요도 없고, 네. 기계가 더 정밀하다고 하긴 하지만, 사람 손이 꼭 져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기계로 할수 없는 직업이에요. 어떤 게더 좋아요? 실내에서 하는 거랑 이렇게 외부에서 하는 거랑? 안경점에서 들어와서 좀 하라고 그래도, 가게 안으로 안 들어가요. 왜요? 누가 공짜로 준다고도 안 들어가요. 이유가 뭡니까? 가게 안에서 35년 동안 햇빛을 못 받고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네. 답답해. 밖에 나와서 이렇게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고, 이렇게 항상 다른 지역에 가면 이렇게 나무 밑에, 그늘 밑에서 많이 해요. 그래서 항상 소풍 간다는 그런 생각. 먹을 것도, 네. 과일 같은 거 싸고 김밥을 이렇게 맨날 소풍 다니는 기분으로 해요. 근데 겨울철 같은 데는 되게 추울 것 같은데요? 겨울에는 이제 차 안에서 네. 핸들에다가 이렇게 이만한 다이 하나 이렇게 딱 끼고 하면은 딱 맞아. 일주일 내내 출근하시는 거예요? 주일날만 이제 교회 가기 때문에 그날은 쉬고 네. 월요일날부터 토요일날까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오는 것 같아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시는 거예요? 보통 아침 8시부터 해 떨어질 때까지인데, 여름에는 7시까지, 겨울에는 4시 반까지. 보통 비용은 어느 정도 받습니까? 비용은 롤렉스 같은 건한 20만 원 정도? 수명 같은 건 30만 원. 괜찮네요. 이게 대리점 가면 한 돈백만 원씩 나와요. 시계를 수리하는 게첫 직업이에요? 제가 몸이 굉장히 약해서 네. 손에서 일을 할수 없도록 하약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께서 너는 힘이 없어서 농사도 못 지으니까 아주 편하게 돈벌수 있는 게 있다. 핀셋으로 돈을 벌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시계 수리다. 그래서 서울에 올라와서 시계 학원 하고 컴퓨터 학원 두 개를 병행해가 해가면서 공부를 했어요. 적성에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 우리 아버지한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일을 꽤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질리진 않으세요? 천직인지는 모르지만은, 시계 수리할 때만큼은 다른 생각 일체 안 해. 그러고, 한번 시계에 딱 빠져버리면은, 이 엉덩이에 종기가 난지도 몰랐다니까. 그 잡념도 없어지겠네요? 없어지죠. 아무 생각 안 나요. 저 시계 속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공덕역에서 시계 수리를 할때 피아제 시계를 가져왔어요. 3,400만 원짜리예요. 맡기는 분들에게 이렇게 여기다가 전화번호하고 성함하고 액수만 이렇게 쭉 적어요. 그분한테 내가 그랬어. 보증서를 떼어드릴까요? 보관증을. 근데 필요 없다는 거야. 아니, 옛날 같으면 집안 책값인데 길거리에 뭘 믿고 이 시계를 맡기냐? 그랬더니 자기가 근방에 사는데 수년간 봐왔대요.
근데 오는 시간 정확하고 가는 시간 정확해서 단 비 오나 눈이 오나 단 한 번도 빠짐이 없었어요. 그거 믿고 신용으로 맡겨놓고 간다. 그걸로 보증서 대신하겠다는 거야. 굉장히 비싸요, 시급이가. 대리점 가서 보통 하면 한 500만 원 있거든요. 피 아저씨 이거요? 저는 140만 원에 네. 수리를 해주고 그 다음날 현찰로 찾아가고 시계 잘 가나 봐. 지금 한 7, 8년 됐는데 안 오는 것도. 근데 노안 있으시지 않으세요? 저희 아버지가 98세까지 신문을 읽으셨어요. 맨눈으로. 네. 그게 아버지 유전자가 그대로 왔기 때문에 네. 아마 내가 그래서 90살까지 욕심을 내보는 거예요. 눈이 좋으니까. 물을 조심하세요. 물 들어가요? 어, 물 들어갔더라고. 뜨거운 목소리. 잘 닦았어요? 예, 잘 닦았어요. 잘 해봤으니까 잘만 쓰시면 돼. 이제. 만족하세요? 예, 괜찮아요. 모르지인데 닦다고 됐어요. 아, 재미나는 얘기 있다. 고아원 원장이 찾아왔어요. 착한 아이가 있는데 이 기술을 배울 수 없냐고. 이거 데리고 와라. 그 학생이 나한테 하는 말. 아저씨 월급 얼마씩 줘요? 기술을 배울 목적이 아니라 돈부터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젊은 애들이 기술을 못 배워. 일단 돈이 나와야 기술을 배운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 갔지 뭐. 무슨 돈을 주고 얘를 가르치냐고. 내가 돈을 받아야지. 지금 젊은 애들이 이런 기술을 안 배우려고 해서 시계 기술자들이 굉장히 많이 없어졌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와, 젊은 사람들한테 한번 잘못 걸리면 대상을 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 맡기러 와서요?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해달라고 해도 아주 까탈스러워.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가면 갈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너무 삭막해. 이걸 갖다가 다른 보송 옆에다 끼고 작업을 하면 숨이 들어요. 떨려요. 시계 수리를 하면서 숨을 멎을 때가 많아요. 숨을 아예 안 쉬어버려야 수리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시계 수리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내가 숨까지 멈추가면서 고치고 있는데 옆에서 이 얘기 한다고 해서 그 말에 대꾸를 안 해. 이제 오해할 수도 있죠. 시계 수리하는 데에 자기의 호흡 관리까지 이렇게 해야 되니까 연말에 하려면 시간이 꽤 걸리죠. 그래서 나이 먹은 사람들이 와서 배운다면 빨리 그만두라고. 절대 못 배운다. 가게를 얻어서 하면 가게세 내고 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 지역 사람들만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나 내 가게는 7개야. 그러네요. 처음에는 정말 많이 고쳐줬어요. 아무리 시계가 많이 들어와도 내 잠을 밥을 안 먹으면 안 먹었지 시계 수리는 다 해줬어. 나는 항상 시계 수리를 하면서 나는 의사다. 이거 죽었던 거 내가 살려서 차각차각차각 그 소리 듣는 그게 굉장히 쾌감이 있어요. 집에 가면 괴종들이 쫙 걸려. 그러면 그게 소리가 밤에 장난 아니야. 땡땡 그러잖아. 네. 근데 나는 그 소리가요 자장가에 항상 마음이 편안해지고 잠이 잘 오고 그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계 고칠 분들 가주시면은 잘 고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또 세상 사는 얘기도 나누고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시면 서로가 저도 얻을 게 있고 또 손님들도 얻어갈 게 있고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봐주세요. 저를. 약간 애꾸누 같아. 이게 시계 잘 갔다. 이거 지금 이틀 동안 고쳐놓은 건데.